자, 인싸력의 모든 것,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인싸력과 이마보톡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마보톡스 영상을 찍으면 이제 네 번째에 올리는 이마보톡스 관련 영상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이마보톡스 영상을 많이 올려? 혹시 이마보톡스 성애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반대입니다. 저는 이마보톡스를 굉장히 신중하게 맞자고 주장하는 의사예요. 간혹 이마보톡스랑 이런 미간보톡스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에 미간보톡스 맞고 눈이 무거워졌어요. 쌍꺼풀이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미간을 맞으신 게 아니라 이마를 맞으신 경우예요. 아니면 이마, 미간 둘 다 맞았는데 부작용이 생긴 이유를 왠지 이마가 아니라 미간 보톡스를 맞고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눈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은 가까운 미간 보톡스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간 보톡스는 천사 보톡스입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표정 변화가 있지 않아요. 다른 주름 보톡스들은 효과가 곧 부작용인 경우가 많은데 미간 보톡스는 뭔가 잘못했을 때만 문제가 생겨요. 대개는 별 문제가 생기 않아요. 자, 이마보톡스를 맞고 나서 생기는 문제점, 지난 제 이마보톡스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세게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어떤 사람은 맞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뒀어요. 제가 오늘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마보톡스가 자연스러운 얼굴의 표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서 사라진 표정은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 이마보톡스를 맞고 나서 잃어버릴 수 있는 표정 4가지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초롱초롱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표정이죠. 제가 한번 표정을 해볼게요. 초롱초롱. 아마 제 흉악한 얼굴로 해가지고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제가 이 표정의 최고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트와이스의 사나님입니다. 사나님의 표정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 표정이에요. 사나 없이 사나 마나. 자, 사나님의 표정을 보니 저도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이마에 주름이 있다고 해서 보톡스를 맞는다면 이런 초롱초롱한 표정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나님이 옛날에 데뷔조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런 표정을 잘 보여주셨는데요. 만약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다 하면은 아무래도 오디션을 끝나고 맞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다만 상담을 할 때 제가 이런 장점을 발견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미용 수술 시술 11년차인데 진료실에서 저한테 이런 표정을 직접 지어주신 분은 없었어요. 네, 아쉽지만. 자, 이제 본인이 모델이거나 배우거나 인플루언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표정이 장점이고 내가 사회생활할 때 잘 써먹는다면 주름이 좀 더 진해질 때까지 이마보톡스를 좀 미루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시술을 뭔가 할 때는 이득이 이만큼이고 손해가 요만큼일 때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마 주름이 있네? 보톡스. 단순히 주름이 보인다고? 보톡스. 바로 뭐 그냥 무작정 시술하는 거는 이득이 별로 안 클 수가 있어요.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마를 이렇게 탁 치켰을 때. 자, 뉴스를 진행하는 여성 앵커분들이 뉴스를 말할 때 눈썹을 얼마나 이렇게 드는지 관찰을 해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앵커는 말을 시작할 때 눈썹을 드는 분도 있어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 어떤 앵커는 말하는 중간중간에 강조해야 될 문구가 있을 때 눈썹을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마 보톡스 를 그냥 무작정 맞으면 이런 시선 집중 효과를 자유자재로 쓸 수는 없겠죠. 자, 세 번째는 반가움을 나타낼 때 좀 덜하다는 거예요. 반가움을 표현할 때 이마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 그래, 반갑다. 특히 이제 결혼식 때 부모님들, 이제 혼주 분들께서 이 이마 보톡스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이런 미용 시술들은 미리미리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결혼식 때 딱 맞춰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당일에는 좀 어색한 경우가 이제 종종 있단 말이죠. 자, 주름 보톡스는 장기적으로 주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까봐 맞는 거지 보톡스를 맞아서 당장 막 주름이 쫙 펴져서 다리미질처럼 쫙쫙쫙 이렇게 돼서 맞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식처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결혼식을 피해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결혼식 전에 하객이 오셔가지고 혼주분들이랑 신랑 신부랑 반가운 인사를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그 반가운 표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동의를 구하는 표정을 쓸 때 이마 근육을 쓰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가르칠 때 자, 원주율이라는 건 이런 거야. 알겠지? 할 때 동의를 구할 때 이마 근육을 쓰거든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말 뭔지 알지? 이런 자주 쓰는 표정인데 무작정 그냥 이마 주름 있어? 보톡스! 이렇게 맞으면 아무래도 표정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구독.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이마 근육을 어떤 표정에서 사용을 하고 이마 보톡스는 자연스러운 표정을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판단은 딱 사진만 보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실제 대화를 해가면서 표정을 좀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본다 하더라도 진료 시간의 상담만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100% 판단을 잘 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평소 내 표정이랑 진료실에서의 표정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약간. 그래도 제가 봐드릴 수 있는 한 얼굴의 장
장단점을 많이 캐치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판단을 해주시고 주변 가족과 친구분들의 의견을 제가 오늘 올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나 진짜 이마보톡스 맞아야 돼? 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이제 조건이 맞으면 이마보톡스를 맞는 게 더 좋은 분들이 계신데요. 쌍꺼풀 높이가 높은 사람, 눈이 쑥 들어간 사람, 눈두덩이 위가 꺼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맞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마주름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이면서 초롱초롱한 그런 표정이 킬링 포인트가 아닌 경우에는 맞으셔도 괜찮은 경우가 많고요. 자, 이마 근육이 이렇게 넓거든요. 이마 전체를 덮고 있는데 이마 근육이 넓다 보니까 단순히 한 줄로만 났을 때는 주름이 해결되는 게 좀 적던지 안 맞은 다른 이마 부위에 과보상이 일어나서 주름이 더 심해지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넓게 커버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마 보톡스를 놔야 잘 놓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자, 제가 오늘까지 이마보톡스 관련해서 네 번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마보톡스는 신중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두둥탁! 자, 이마보톡스 꼭 필요한 사람만 신중하게 맞자. 언젠가는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 올림술, 이마거상술 등의 수술이 필요하다. 이마보톡스는 그 전까지 버티는 용도로 하게 된다. 여러분 행복하세요.